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공격이 양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좁은 공간 뒤쪽 장창 앞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한채린 온사이드입니다. 한채린 외부 슈트 들어갑니다. 한채린의 외부 슈트 그대로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의 출발이 결정됩니다. 자, 결국 골을 뽑아냈습니다. 서울시청. 자, 각도가 없는 지점이었는데요. 각도가 없는 지점에서 위쪽을 노렸던 서울시청의 13번 한채린 선수가, 자, 한채린 선수의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강하게 발등에 얹혔는데요. 그것이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자, 시간은 82분. 한채린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서울시청이 2대1로 앞서갑니다.